길 따라 떠나볼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대한민국 국토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시에서의 첫 번째 여정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만 체험할 수 있다는 정부청사 옥상정원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 옥상정원 관람. 오, 반갑습니다. 예약 되신 분 정사원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옥상정원 관람 손목밴드를 착용해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착용해볼까요? 네, 착용하겠습니다. 아, 요거 옛날에 그 뭐지? 놀이공원 갈 때 해보고 저 진짜 오랜만에 밴드 해봅니다. 힐링이 있는 도심 속 숲속의 나라로 안나겠습니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멋지게 잘하세요. 숲속 나라 궁금합니다. 가시죠.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은 15개의 청사 건물을 연결해 만들어진 만큼 규모가 상당한데요. 덕분에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옥상정원을 통해 각 부처로 이동할 수 있죠. 규모도 상당합니다. 이 옥상정원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옥상정원이 됐는데요. 길이는 3.6km, 규모는 상암축구장 11개 크기가 됩니다. 아, 상당하네요. 예,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옥상정원이다 보니까 2016년도에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그런 정원이기도 합니다. 아, 세계 유일의 옥상정원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와, 여기 대단한 곳이구나. 정원이라 이름 붙여진 만큼 다양한 식물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사시사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와, 이 하늘과 이 억새의 반짝반짝 거리는 게 이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네요, 선생님. 예, 우리가 이제 갈대하고 억새하고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주로 산에 살면 억새, 물에 살면 갈대인데요. 하얗게 물결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갈대보다 억새가 더 아름답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구나. 옥상정원 방문객을 위해 가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기도 한다는데요. 마침 이날도 전시회가 한창이더라고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멋집니다. 이게 그린 게 아니고 실제 나뭇잎에 예리한 칼로 인면을 따낸 게 정확한 거예요. 아,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예, 조각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나뭇잎이죠? 진짜 나뭇잎인데요? 네, 이거는 후각 나뭇잎이고 실제 나뭇잎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나뭇잎에 예리한 칼로 부서지지 않게 이렇게 조각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 빌보드 차트 1위한 BTS를 조각해봤습니다. 어쩐지 잘생겼더라. 이거는 우리 블랙핑크입니다. 오, 맞아요. 야, 너무 멋지시네요. 정부청사 옥상정원에서 이제 관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그 힐링하고 그 행복을 공유하기 위해서 전시하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아 옥상정원도 월동 준비가 한창입니다. 덕분에 사시사철 다채로운 정원을 즐길 수 있죠. 여기 지금 조경이 한창인데 바빠 보이세요. 겨울에도 푸르름과 색상을 볼 수 있는 양배추라는 식물을 지금 식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겨울에도 화사함을 유지하겠네요. 예. 옥상정원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전망대인데요. 이곳은 방문객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장소랍니다. 와, 여기 올라왔더니 저희가 왔던 길이 한눈에 다 보이네요. 와. 옥상정원을 건축할 때 조선시대의 성곽을 돌며 성 안팎을 둘러보는 순성놀이 방식을 도입했다는데요. 덕분에 세종시를 한눈에 담을 수 있죠. 이 도심 속에 옥상정원이 주는 이 아름다움과 힐링이 엄청나네요. 저 진짜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옥상정원은 사계절마다 특색 있게 이제 가꿔지기 때문에 사계절마다 와도 좋고요. 특히 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세종의 풍경을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년까지 이곳은 충남 영기군이었죠.
세종특별자치시의 구도심인 조치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세종에서도 조치원이 역사가 깊은 곳이잖아요. 이 조치원은 또 특별히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공간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저 앞에 있는 건물도 뭔가 특별한 공간인 것 같은데요. 실례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세요? 지금 전체 설계도를 보고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어떻게 운영을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이걸 고민하신다고요? 네.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저는 이쪽 공간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맡고 있는 이정주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 공간이 조금 특별한 공간인가 봐요. 조치원 정수장이라는 공간입니다. 1935년부터 2011년까지 약 78년간 조치원 시민들에게 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급했던 시설이었죠. 아, 여기가 정수시설이 있던 네. 곳이군요. 약 78년간 정수장으로 사용하다 2013년에 폐쇄한 이곳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답니다. 여기 엄청 높죠? 네. 여기는 지금 6m 되는 공간이로서 여각입니다. 예전에는 정수장이었을 때는 일반인들에게 출입통제했던 구역이었는데 지금은 개방을 해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예전의 정수시설을 한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답니다. 이 공간은 뭐예요? 마치 비밀의 공간에 저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치 그런 공간같이 보이시죠? 네. 이쪽 공간은 아까 보셨던 침전기하고 여과기하고 연결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담수가 되었던 물이 가득 차 있던 공간이었고 지금은 그거를 기능을 하지 않고 문화활동을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색적인 건물의 특징을 활용해 작은 음악회나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오늘부터 그림 연습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저만의 이 그림 전시 공간으로 여기를 꼭 한번 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전공이 누구나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세종에 거주하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카페인데요. 이색적인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사이엔 이미 소문난 곳이랍니다. 옛 정수장 시설을 그대로 살려 인테리어한 카페가 그 몫을 톡톡히 했죠. 여기 있다. 들어가도 되는 거 맞죠? 네, 들어오세요. 아, 두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안전한 거 같은데 여기 되게 특이하네요. 근데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근처 대학교 졸업생인데 다시 졸업하고 나서 방문하려고 카페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 카페가 되게 아늑하고 되게 추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와보니까 뭔가 레트로 감성? 그런 느낌도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이런 도시재생 같은 거 요즘 서울에도 많잖아요. 성수에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찾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오니까 또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물을 책임졌던 정수장이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지만 행복을 책임지는 공간이라는 건 변함이 없네요. 이곳에서 즐기는 참맛은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역사가 있는 건물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부리는 거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색다른 공간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여유가 없을 때 이곳 조치원에서 차 한 잔으로 느림의 미학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치원의 이웃 동네인 연서면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와. 장승이 있지?
여기 연기 향토 박물관이라는 장승이 서 있는데 정말 특이하네요. 여기 머리 위에 솥대가, 장승 머리 위에 솥대가 이렇게 탁 솟아 있는 게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한번 가보실까요? 와, 여기 밖에서 봤던 장승도 있고 청동 거울? 여기 굉장히 오래된 물건이 많은 것 같아요. 실례합니다. 아, 예. 여기 안에 계신 거 보니까 예. 여기 좀 여기 박물관이랑 관련되신 분 같아요. 맞나요? 아, 제가 여기 박물관의 관장입니다. 제가 제대로 예. 찾았네요. 과거에는 연기군일 때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시대별로 모아서 이렇게 전시해놓은 향토 박물관입니다. 여기서 출토된 물건, 그럼 여기 몇 점 정도 있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만여 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임영수 관장은 연기군 문화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향토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은 5천여 점의 유물을 군에 기증하기도 했지만 결국 박물관이 만들어지지 못했대요. 이후 사비를 들여 전시 자료를 더 모으고 직접 건물까지 만들게 되었다는데 평생의 소원을 스스로 이룬 셈이죠. 원래 이제 이 지역에 역사라든지 문화 유적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하면서 마을 유래 또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재미난 전설 같은 걸 연구해가지고 향토지를 주로 만들면서 이 유물을 모았습니다. 아, 연구가시구나. 이쪽은 저쪽이랑 좀 다르게 뭐 책이나 지도 이런 게 좀 많네요. 예, 우리 이제 세종시하고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문서가 전시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그 우리 그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중심산이 전월산이 있어요. 저 산신당이 불이 나가지고 그건 무속인이 저걸 가지고 있다가 그 아들이 우리 집에 기증을 했거든요. 다 불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있어서 좀 위로가 되네요. 이것도 문화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종시를 지키는 유일한 산신도지요, 저게. 그동안 공부하며 모아온 다양한 향토 문화 유물 중 관장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죠. 자, 우리 전통놀이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알고 있죠. 뭐 윷놀이도 있고, 그렇죠. 뭐 고누놀이도 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전통놀이가 어떤 것이 있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물관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임영수 관장과 함께 우리 전통놀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죠. 다 같이 전통놀이를 즐기며 놀이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한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놀이는 백제시대부터 놀았던 쌍둥놀이라는 놀인데요. 여기 창고에 있는 말들을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대로 이쪽으로 다 옮겼다가 먼저 다시 창고로 빼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예요. 설명을 듣고 보니 복잡해 보이는 도구에 비해 놀이 방법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우리 전통 놀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게 이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막 이렇게 전략을 세우거나 막 네. 머리를 쓰면서 하는 게임은 아니네요. 네, 이 놀이는 꼭 실력이 필요한 놀이는 아니에요. 그냥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숫자가 잘 나오는 사람이 운이 좋은 거죠. 네, 그렇게 하는 놀이입니다. 실력이 필요 없다는 말에 용기가 생기는데요. 새로운 전통 놀이에 도전장을 내봅니다. 이거 놀이판 같은데 여기 무슨 벼슬이죠? 직책 벼슬이 적혀 있어요. 이건 어떤 놀이예요? 이 놀이는 양반 윷놀이라고 돼요. 윷이 이렇게 생겼는데
양반 엿은 절대 던지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굴려가지고 나오는 숫자대로 말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도, 나는 할, 도는 할약. 1번. 무, 문과 14번. 문과에 급제하신 거예요. 자유, 나는 유시. 무과 및. 저는 한량에서 무과로 급제를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저는 이미 문과에 있으니까 올라가! 모. 모! 저는 홍문정사에 올랐습니다. 17번. 품계별로 9품, 8품, 7품 쭉 올라와서 가장 높은 벼슬이 영의정이에요. 영의정까지 와서 퇴임이 되면은 이 놀이는 이기는 거예요. 그 양반 윷놀이? 사실 그렇죠. 생소하거든요. 예. 근데 해보니까 너무 쉽고 그리고 명절에 저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거 양반 윷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수출을 높기 위해 땅을 한번 다져봅시다. 네. 어기영차. 어기영차. 후. 후. 어기영차. 집 짓기 전 땅을 다지기 위해 행했다는 직영 다지기 놀이인데요. 힘든 노동에도 재미를 더해 놀이로 즐겼던 옛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땅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무겁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운 씨 나오세요. 네, 무거운 다운 씨 왔습니다. 와. 이야. 자, 올리겠습니다. 어기영차. 어기영차. 자, 어기영차. 어기영차. 한 번 더. 자, 어기영차. 어기영차. 야, 재밌죠? 땅이 제대로 다져진 것 같은데요.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네요. 세종시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0년. 강산이 한번 바뀌는 긴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옛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새로운 모습의 세종시가 더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아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